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 조정 순이익은 예상치를 밑돈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은 조정 기준으로 $0.58를 기록하면서 이 시장 예상치인 $0.69를 밑돈 수준을 발표했고요. 그러나 이 분기 매출은 5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인 57억 7천만 달러를 꽤나 크게 웃돈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1년 전 대비해서 31%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클라우드가 강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적 발표 후에 이 엔비디아는 시간의 거래 주가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간밤에 또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단연간의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실적 발표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사업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용 자재 판매업체 로우즈가 이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에 주당 순이익은 $3.27를 기록했고요. 이 매출은 234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전년보다 모두 다 개선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월가 컨센서스는 주당 순익 $3.09였고요. 매출은 231억 달러였는데요. 모두 다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또 연간 조정 순익 역시도 높여 잡았는데요. 사실 분석가들은 이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 자재 업체들의 이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실적을 발표한 이 홈디포가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따라서 주택 경기 침체에도 이 주택 개조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3%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1%로 198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보다도 1%포인트가 높은 수치고요. 전망치보다도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난 1년간 영국에서는 가스 가격이 130%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기 가격은 66%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식품과 비주류 그리고 음료의 물가 상승률은 1977년 이후 가장 높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저소득층의 지출에서 에너지와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은 또 내일 지출 삭감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역시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8개월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렸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10월 소비 판매는 전달보다 1.8%가 증가했고요. 전망치를 1%나 더 웃돈 수준입니다. 외신들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에도 미국의 소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걸로 또 보여서 앞으로 몇 달 안에는 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두 가지 의견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